안녕하세요. 전화방송입니다. 제가 보험 잡고 싶은 것을 흔합니다. 오늘만 보면 바로 다이노코 신제품 메가 디파이터 티라노, 메가 디파이터 트리, 그리고 인피니 튜너 최초 싸게 팔고 있나 보도록 할까요? 오, 오예스가 기존에 울트라 디세이버 트리를 말도 안 되는 가격 39,800원에 팔고 있어요. 엄청 싸다. 와, 이 가격에 살 수 있다니 진짜 짱이다. 4만원 단위 울트라 디세이버 메모드도 39,800원. 그러면 울트라 디세이버 메모드랑 여기도 트리도 있는데요. 캐라톤 없냐? 캐라톤은 다 팔렸나봐. 다 팔렸나 보네. 아, 울트라 디세이버 하이퍼 디세이버 캐라톤도 있고요. 얼티밋 디세이버 스타 티라노도 있는데요. 여기 엄청나게 많네요. 오랜만이야 얘들아. 어마어마하게 왔는데요. 신제품 나왔다는데 신제품 어딨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제품은 어딨을까? 신제품은 어딨을까? 신제품 어딨지? 신제품이 여기 뭐가 있어. 자,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이것도 신제품인가 봐. 다이노 라이팅건. 다이노 라이팅건은 옛날에 나왔던 거다. 다이노 카드가 4장 들어있고요. 비명소리 들었어. 신제품 먹어서 지금 깜짝 놀랐나봐요. 다이노 라이팅건 방아쇠 당기면 불빛과 사운드 나오는데요. 짱이야. 방아쇠 라이팅 다이노 카드 4장. 2010년도 10월 나온 옛날 제품이네요. 근데 처음 봤으니까 신제품이라 해야 되나 모르겠다. 다이노 라이팅건 여기 엄청 많이 있고요. 플래시오도 여기 여러 개 있고요. 미니 울트라 디세이버도 여기 있어요. 미니 울트라 디버스터. 조그만데 멋있는데. 여기는 디메트로돈. 여기 가격이 마트보다 좀 싼데요. 여기는 갤럭시 스톤. 좋아요. 잠깐만, 마트보다 싼 거 맞나? 마트랑 비슷한가? 아직은 그런 거 같아요. 마트가 이거는 조금 마트랑 비슷한가? 아니면 마트보다 비쌀 수도 있겠네요. 신제품만 그런 것 같아요. 신제품만 더 싼 것 같은데. 여기는 알로사우루스 여기 있다. 알로사우루스 엄청 많아. 알로사우루스. 여기는 얼티밋 트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할인하던 게 잠깐 할인했던 게 끝난 것 같아요. 여기는 하이퍼 디세이버 캐라터도 여기 많이 있고, 얼티밋 디버스터 티라도 여기 많이 있어요. 신제품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바로 여기 있어요. 자, 여러분, 신제품 인피니트 트리노 소개합니다. 인피니트 트리노가 뭘까요? 가격이 마트가 이 신제품 가격은 마트보다 좀 쌀 거예요. 인피니트 트리노, 인피니트 트리노는요 다이노코 에볼루션 했어요. 새로운 신제품은 다이노코 에볼루션 체감형 야채 3, 4 이렇게 안 하고 에볼루션 나왔네요. 악한 트리노로 변신할 수도 있대요. 어떻게 된 거야? 다시 보고 왔지. 새로운 사운드가 나오고 새로운 주제가 더 나오고 헤드콜 장착하면은 갤럭시 스톤 장착하면은 미니컬 변신도 한대요. 뭐냐, 최강 다이너마스터 렉스 아칸이 말한대요. 인피 튜너. 여기 보니까 튜너인데 약간 시꺼매가지고 약간 플래시 같은 느낌.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이거는 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위에 이거 머리통 깎이는 거고요. 여기도 치카 헤드코어 같은 게 있고요. 자, 여기 보니까 태양군요. 티라노 볼칸 티라노 체인지 헤드코어 갤스톤 장착할 수 있고요. 렉스 티라노가 말을 한대요. 인피니트 튜너. 인피니트 튜너는요 45가지 뉴 사운드. 아까는 45가지였어? 자, 그리고 LED와 사운드가 나오고요. 그리고 뉴 제작가 포함되어 있고 티라노 트리 헤드코어 사운드 모드, 갤스톤 사운드 모드, 트레너 트리, 헤드코어, 갤럭시톤 사운드 모드, 미니카 변신도 된대요. 이번에는 미니카 변신이 추가됐어요. 예전에는, 보통 옛날에는 뭐 LP톤 이런 거는 미니카 변신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되네? 죄송합니다. 옛날에도 됐었어요. 내가 몰랐어. 자, 죄송합니다. 자, 얘는 누구냐? 새로운 캐릭터인가? 누군지 알아요? 태양운용 트레너 폴칸. 태양운용 트레너 트리 썬더. 트리 체인지.
사용은 트리썬더도 나왔어요. 신제품인가봐. 트리체인지. 오, 갤럭시톤을 바꾸고 헤드코어를 바꾸면 이렇게 체인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자, 2018년도 3월에 완전 신제품 뽕뽕 링호이 일렉트로닉스 에서 만들었고요. 우리나라 투바에서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네요. 가이아 코퍼레이션도 같이 판매하고 있네요. 중국에서 만들었고요. 건던지가 들어가는 제품이에요. 신제품 여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가격도 싸고 다. 여기도 있다. 바로 메가 디파이터 트리. 이거 신제품 로봇이에요. 로봇이다. 근데 기존보다 많이 작아졌죠. 가격도 많이 줄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얘네들이 합체가 돼야 될 텐데, 보니까 변신은 되는데 합체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할지 될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 모드로 변신한다고 하네요. 로봇 모드하고 디노 모드로 변신한대요. 다이노 모드, 다이노코 에볼루션. 자, 로봇과 다이노로 변신한대요. 메가 디파이터 트리. 오, 로봇 모습이 멋있는데요. 마치 옛날 용자 시리즈의 용자처럼 생겼고요. 이것도 괜찮은데. 자, 이게 바로 실물이에요. 실물 실화냐? 여기 보니까 얼굴 잘생겼어. 잘생겼어. 나만큼은 알지만 잘생겼어. 자, 그리고 뭔가 폼이 나는데요? 좋아. 색깔 괜찮고요. 자, 메가 디파이터 트리. 메가 디파이터 트리인데요. 우와, 멋있다. 생각보다 멋있는데. 자, 스티커를 붙일 수가 있군요. 두 가지 모드 변신한대요. 공룡 모드 티카토스, 파이터 모드 메가 디파이터 트리래요. 자, 변신하자. 메가 디파이터 트리. 그리고 트리 썬더 공룡 변신할 수 있고요. 변신 로봇이었군요. 합체는 언제 하지? 메가 디파이터 트리. 자, 역시 2018년도 3월 나온 신제품이고요. 메가 디파이터 트리 멋있어. 이게 인기가 더 많은가봐요. 다팔리 한 개 남았어. 이번에는 이건 더 비싸네. 메가 디파이터 티라노. 근데 마트보다 싼 것 같아요. 메가 디파이터 티라노는요. 티라노사우루스가 로봇을 변신해요. 메가 디파이터 티라노. 얘가 더 멋있나? 실물을 보니까 얘도 잘생겼어. 잘생겼다. 역시 옛날 용자 비즈 나고요. 여기 티라노사우루스가 있고 새빨간 로봇이에요. 변신도 멋있다. 메가 디파이터 티라노가 거대사우루스로 변신. 메가 디파이터 티라노. 디자인 멋있게 잘 나온 것 같네. 디자인 듣고 왔지 모드로 변신한다. 변신하자. 메가 디파이터 티라노. 티라노 볼칸. 이게 티라노 볼칸이구나. 근데 티라노 하면은 머리가 좀 더 커야 돼요. 그래야지 더 우악스럽거든요. 메가 디파이너 티라노. 자, 밑에 보니까 역시 2018년도 3월에 나온 신제품이었어요. 자, 이 신제품이 지금 3개가 나왔는데요. 이 신제품들 보니까 뭔가 생각난 게 있지 않아요? 일단은 크기가 작아졌어요. 기존 합체 로봇이었던 울트라 디버스터라든지 울트라 디세이버 아니면 하이퍼 디세이버 캐릭터 얼티밋 디버스터 트레너 같은 경우는 크기가 한 이만했었죠. 거의 이만했었죠. 거의 여러 개 합쳐가지고 최소한 4개에서 8개까지 합체를 해서 엄청나게 컸었는데 얘는 그냥 변신만 하게 됐어요. 왜 이럴까요 갑자기? 왜 에볼루션에서는 변신만 될까요? 제가 보기엔 이건 떡밥이에요. 바로 뭐냐면은 나중에 얘네끼리 합체할 가능성이 있어요. 분명히 얘네들 이거 이렇게 관절 쪽에서 이렇게 빠지고 다시 끼우고 이런 게 아마 있을 것 같아요. 해보진 않았지만 만약에 이게 그냥 변신로 보면 나왔다 그러면 아마 뭐였지? 영실업 캡틴 다이노처럼 되기 쉬워요. 왜냐면은 캡틴 다이노가 따로따로 다 변신하게 만들어놓고 나중에 합치하는 걸 만들었거든요. 최근 우리나라 로봇 트렌드처럼 그렇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양식껏 옛날 용자 시리즈처럼 트랜스포머 시리즈처럼 얘네가 변신해서 커다란 로봇으로 합체할 것인지 그거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신제품이 디자인이 괜찮아요. 괜찮고
괜찮고 제가 듣기로는 이 디자인을 우리나라의 어떤 덕후 중에 한 분이 참여했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어요. 자 이렇게 마트에서는 지금 다 팔리고 없는 걸 지금 싸게 마트에서 싸게 파는 데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메가티 파이터 티라노, 메가티 파이터 트리, 그리고 임피 투너. 자 여기 어딜까요? 바로 토이 플러스 구성점이에요. 필요하시면 이곳에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빠이빠이빠이.